안녕하십니까, 삼대장입니다. 쌈. 단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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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짠. 와, 단거다. 자, 오늘의 3대장 챌린저스. 우후. 단짠 챌린지. 사람들이 말합니다. 단거 먹고 짠거 먹으면 계속 들어간다. 하! 아, 과연 그것이 맞는지 오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네. 첫 번째 음식. 차도 강된장 보리밥. 짠다 짠. 와, 이거 거의 생체 실험입니다. 아, 단짠이면 근데 단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짠단이네. 뭐, 그럼 유도리 깨도 돼요. 그럼 네스킨 먹고 시작할까요? 아니요, 이거부터. 자, 그래서 바로 짠!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돌 강된장 보리밥. 차돌 강된장 보리밥 짠! 경원이 한 입! 중따봉! 자, 이거 진짜 귀막 꿀! 진짜 이거 시골 맛이다. 근데 너무 맛있다. 인스턴트 맛이 잘 안 나네. 난 근데 솔직히 그냥 짠짠짠짠이 더 좋아. 나도 전 단단 좋아해요. 꽤 단단하시네. 이거 먹어볼게요. 아, 형 속도 맞춰주라. 형 맞춰야지. 기다리는 김에 거의 만두나 좀 가져와 주세요. 와, 차가워. 5분 더 돌리세요. 5분 접입고. 그거 일단 그렇게 쌓아놓고 하면 아니야, 돼. 저 잘 안 돼. 저 찜기에다 해야 돼. 저기 한계가 있어. 그렇다고 만두가 한계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. 오호. 자, 바로 단으로 가볼까요? 레스퀵! 레스퀵! 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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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원이 한 입! 아, 이거 맛있긴 하다. 맘았다봉! 맛있네. 아, 배고파. 제대로다 이거. 더 들어가는 거 같아? 아, 지금 아무것도 안 먹은 거 같아. 단으로 오니까. 어, 짠 어딨어? 짠이 필요해 지금. 만두 10! 어... 만두 내가 이는 법 알려줄까? 뭐? 스킬 쓸 수 있다고 앞에 밑바보가 만두 스킬 있는데 그거 써도 되는 거다. 만두 이렇게 비교해요. 자, 만두 짠! 드셔보시죠. 짠짠! 맛있어요. 역시 짠이야. 차가워. 차가워. 뭐야, 이거 아이스크림이야, 만두 맛? 난 뜨거운데? 또 어느 부분 뜨거워. 뭐 단짠과 더불어서 이제 핫쿨이 돼. 야, 비비고 만두 대항마 발견했잖아. 어? 어디? 풀무원의 얇은 피 만두. 아, 먹어본 것 같아. 그걸 내가 옛날에 좀 편의점 꿀조합할 때 떴잖아. 맛있어. 와, 근데 이게 내가 먹는 양보다 더 먹을 수 있을까, 진짜 단짠으로 먹으면? 근데 별로 배부른 느낌이 안 들어, 지금. 양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거 원래 너 배부르... 너 원래 접해야니잖아, 이 정도면. 어떡하지? 뭐 하나 더 먹어? 비오트 어때? 비오트. 비오트 좋다. 비오트 먹어? 아, 좀 아쉽다. 와, 비오트는 삼색, 3인 3색. 나 이거 비오트는 초코링이야. 야, 진짜 단짠은 이거야. 강된장 탈보리밥 먹던 걸로 비오트 먹기. 와, 진짜 그건 단짠이다. 옛날에 학교에서 우유 시켜 먹는데 수요일마다 요 비오트로 나왔는데. 아, 신청하는 애들만 할 수 있어. 신청하는 애들. 와, 진짜? 야, 진짜 좋은 학교다. 그때 수요일마다는 비오트로 바꾸기. 초등학교 때는 원래 우유 급식이 있잖아요. 네. 있고 그땐 비오트도 없었어. 그때는 우유 냉장고까지 있지, 학교에. 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애들이 흰 우유 안 먹잖아요, 잘. 저한테 다 줘가지고 막 하루 6개씩 먹고 그랬는데. 그래서 칼슘 과다로 인자강 됐나 봐. 난 우유 옥상에서 던지고 쟀는데. 와. 진짜 땅바닥이다. 요상한 짓은 다 했네. 아, 터지는 거 막 그런 거 보고 싶어. 카타르시스. 가방에서 우유 터지면 대박인 거 알지? 아, 냄새. 냄새. 아, 가방에서 터지주? 냄새 오지주? 교과서 다 젖주? 교과서 다 젖어가지고 마르면 다 붙주? 냄새 이상해주? 그거 다시 피면 또 찢어지주? 교과서 찢어져도 상관없쥬? 맛있다. 쌌다. 아! 마지막 흰색 맛 묻어. 단 비오트까지 먹고 다음에 짠 음식 뭐 먹을까요? 가서 한번 보시죠. 맛있는 거 있나? 짠 음식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짠! 돼지고기 오모리 김치찜! 김치 짠! 먹어봅시다. 아, 나 단때만 불러주면 안 돼? 편의점 건데도 먹을만해요. 오, 당연히 맛있겠는데? 제대로 짜게 먹어. 계속 먹으니까 확실히 짜네.
콘플렉스 먹고 싶다. 와 지금? 이 형은 단맛파야. 전 근데 단맛도 좋아하지만 짠맛도 좋아해요. 근데 이런 약간 시큼한 짠맛 말고 라면 같은 거 그냥? 매콤 짠맛? 그리고 이거 너희들 몰랐을걸? 전 찜요리를 싫어해요. 와구찜, 뭐 갈비찜 저 다 안 먹어요. 왜? 말했어요 형이. 그냥 고기나 이런 게 식감들이 다 너무 물컹물컹? 어 고기는 전 무조건 구이. 생선도 구이. 형 그래서 찜닭 같은 거 잘 안 먹어. 오 찜닭. 찜닭 치면 국물만 먹어요 그냥. 두 번째 단 뭐 있지? 몽쉘인데 몽쉘. 와 이거 먹고 몽쉘? 어. 야 가능해? 단짠에 한계는 없어. 오 몽쉘 생크림 케이크. 오늘 두 장 세 개씩이에요. 와 세 개 다 먹어? 어. 바로 먹는다. 바로 입도 안 헹구고. 나도. 달달하네. 야 딸기 별로 안 들었네. 딸기 애매한 들었다? 애매하게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. 딸기 좀 많이 넣어주세요. 많이 들어있는데 크림 반 딸기 반으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. 어 그치. 몽쉘 실망. 몽쉘 이렇게 해야지. 실몽 한번 해봐. 몽쉘 실몽. 이건 몽쉘 맛드몽. 이런 거는요 전부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 나는 솔직히 별로야. 내가 애초에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. 단 거 개좋아함, 짠 거 개좋아함, 단짠 다 좋아함. 이 챌린지 중반 정도까지 와서 느끼는 건데 짠 거 좋아하는 사람은 짠 거 먹고 단 거 좋아하는 사람은 단 거 먹는 게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내 생각도 네. 그래. 지금 단짠이라는 건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건 허상이에요. 허상. 맞아. 이게 난 더 마이너스야 지금. 짠 거 먹고 기분 좋았는데 어. 굳이 또 단 거 먹어서? 차라리 나는 그냥 짠 거 다양하게 먹는 게 좋은 거 같아. 그게 난 거 같기도 하고 나도 단 거 먹을 거면 확실히 단 거만 조지고. 너가 근데 단짠을 다 먹잖아. 넌 어때? 짠 거만 오지게 조지다가 단 거 오지게 조지고 있는 게 난 거 같아. 딱 단 2라운드로 끝내는 거지. 짠! 짠! 끝. 어때 짠 하나 더 먹어 아니면 프랑크 소시지 하나 해? 프랑크 하나 합시다. 이 닭은 약간 좀 과하지? 프랑크 그래. 야 이게 몽고 반점이야? 몽쉘 반점이야. 어... 옛날에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. 혀의 그 부위마다 맛을 느끼는 부위가 맞아, 있는데 맞아. 요 끝에가 단맛이었어.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야. 짠이 왔다. 짠! 짠! 아! 아이씨 왜? 짠인데 여기 써있기를 짜지 않고 담백한 맛이라고 써있네. 대신 더 크고 푸짐하니까 봐준다. 이거 유성 마늘? 유성 군수가 마늘을 품질 보장한 제품이야. 어 개짠데? 짠데? 짠데? 안 뱉어. 거짓말 써놨어. 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? 전 이런 후랑크 소시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 좋아하는 게 뭐야? 형 이런 거 토스트요. 탱탱한 거 별로 안 좋아해. 뽀득거리는 거라.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. 이거 관심이 없냐? 나 소시지도 급식 나오면 잘 안 먹는다고 했었잖아. 아 저 타인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. 타인은 지옥이니까? 네 헬이라고 형. 니 쓰고 있는 안경 지옥이야 진짜. 전 극개인주의자예요. 극개인주의자. 근데 자기 사람 챙기잖아요. 내 사람은 확실히 챙겨. 아! 자 그래서 지금 짠! 단! 짠! 단! 짠! 단! 짠! 짠! 7라운드까지 왔어 벌써. 어 좀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보다. 단! 짠! 단! 짠!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? 버프 받았으면 진짜 그만 먹고 집에 왔어. 일단 7라운드까지 먹어서 다음 단 뭐 먹을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. 네,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게 방송입니다. 네. 와! 짠! 단! 짠! 단! 짠! 단! 짠! 단! 먹을 시간이다. 와! 호랑이 기운이 나는 콘프로스트 한번 먹어보자. 와! 그다 보다 설탕 좀 뿌리게. 저거 단이 아니라 존단이야. 존단. 자 먹어볼게요. 와! 콘프로스트다! 비타민 겁나 많이 들어있네 근데. 그니까. 자 먹어볼게요. 맛있지 솔직히. 솔직히 이거 맛없다고 하면 사람 아니에요 인정? 맛은 있지. 비타민 A, 비타민 B1, 비타민 B2. 와 나이 아신? 혹시 제 나이 아신? 네 나이 29. 제 나이 아신 분이네. 진짜 재미없다. 와 내 거 한 번만 먹어봐 진짜. 괜히 막 오버하지 말고. 아! 아! 아우! 내가 한번 먹을게. 고소한 맛이 없어져. 이거 고소하잖아. 이제 너 너무 과장한다. 너. 진짜 개 과장해. 아우! 아 진짜 먹어봐. 국물도 좀 많이 떠먹어봐. 본연의 맛이 없어졌어.
우와! 아 진짜 개오버하고 있어. 아 진짜로. 우와! 아니 우유 맛도 안 나고 고소한 옥수수 맛 이런 것도 안 나. 설탕 맛밖에 안 나. 야 엄청 달아. 그러니까. 진짜 진지하게 난 이게 맛있어. 와. 와 저거 먹고 이거 먹으니까 그냥 우유야. 내가 120kg 나가지만 겉으로 볼 때만 이렇게 살 디룩디룩 찌지 않는 이유가 단 걸 별로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아. 의외로 단 걸 별로 안 좋아해. 겉으로 볼 때 좀 디룩디룩 쪘어. 아니 흔한 120kg의 비주얼은 아니잖아. 그건 아니지. 아무튼 그 비주얼 아니야. 단 걸 별로 안 좋아해 의외로. 좀 고기 막 단백질 이런 거 좋아해. 당류? 네. 안 좋아한다고 단류를. 팩트 제대로 꽂으시네. 다 먹었다 단. 그 다음 잔 뭐냐? 불닭볶음 먹을래? 김밥 먹을래? 김밥 못 자르냐? 그 치즈김밥이야. 어. 나는 김밥. 너 김밥 먹을까? 다수결로 가자. 아 잠시만. 아 나도 김밥. 아 저 밀가루 먹기가 싫어. 밀가루면. 어, 이거 내가 봤을 때 단짠 단짠도 이 음식의 종류 나름이야. 맞아. 맞아. 어. 그 조화를 생각해야 돼.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제가 이거였잖아. 가설이 단짠 단짠 이렇게 계속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다. 그거였잖아. 그거 거짓이에요. 일단 계속 먹을 순 없잖아. 맞아. 그 이는? 그 대우는? 딴 걸 많이 먹지 않으면 단 걸 많이 못 먹는다? 아 대우는 이제 많이 먹지 않으면 단 걸 단 거와 짠 걸 안 먹는다. 오오오 형! 왜? 얘네 카피했다. 오늘 한 입. 아? 아! 오늘이란 분이 카피했다. 형이 카피한 거네 이거. GS 가가지고 형. 아 이거 내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경원이 한 입으로 바꾼 거네. 오늘님 거 베꼈다고? 아니 이거 제조일자 2020년 6월 29일 20시야. 형이 먼저 했어. 아, 형이 먼저 했네. 떡볶이라면 맞다. 와 굉장히 짠데? 야 개짜다 이거. 이거 약간 신전 떡볶이 그 김밥 맛도 난다 좀. 아 맞아. 어 맞다 맞다. 신전 김밥. 맞지. 신전 중에서도 약간 저 아폴론 신전 느낌. 약간 그런 느낌. 아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. 막 질리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아 그거 맞는 것 같아. 막 갑자기 막 짠 거 먹었다가 갑자기 단 거 들어와주고 또 짠 거 들어오고 이러니까 안 질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음식. 밸런스가 짠 맛과 단 맛의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.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, 그렇지? 어. 먹을래 내 거? 아 근데 배부르다. 나도 아. 좀 먹어줘? 아. 와, 재영이 한 입. 와. 내가 지금 너가 팥빙수 우유 넣어줄게. 모짜렐라 듬뿍 김밥. 맞다. 아 왜 해 내 거? 저희 가생이를 조져요. 오, 내 할 줄 아네. 그럼 안으로 스며든다고. 나도 근데 이건 꽤 먹어봤어. 제가 더 많이 먹어봤어요. 알겠어요. 이런 거에 자존심 없어요. 한 번 더 받아쳐줄 줄 알았는데 나만 돼지 됐네. 제가 더 많이 먹어봤어요. 몇 회 드셔보셨어요 이거? 아 근데 솔직히 형이 더 많이 먹어봤을 것 같아. 아니 나 진짜 초등학교 때 나 맨날 먹었어. 집에 그 삼국지 만화책 있었어요. 고우형 삼국지라고 있었어. 아 60권까지 있는 거? 그거 한 편에 이거 하나씩 먹었어. 아 구라치지마. 아 진짜로. 형은? 저는 이문열 이희재 삼국지 10권까지 있는 거였는데 그거 한 편마다 하나씩 먹었어요. 그럼 형 10개네. 아 고우형 삼국지 아니고 전략 삼국지였다. 저 이런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쑤셔. 나 처음부터 거기 쑤시는데. 쑤시면 이 안으로 스며들어간다고. 주로 이제 전략 삼국지 보신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. 아 그냥 먹을까? 아우 진짜 짜증나네. 조금씩 먹을게요 저. 나도. 에휴 참을 수 없는 놈들. 떡이 맛있어 떡. 맞아. 난 근데 이거 즐겨 먹긴 했어 이 팥빙수는. 맛있어. 맛있어. 막 엄청 달지도 않아. 나 우유 좀 많이 붓는 스타일인데? 아 그런 스타일 있어. 계속 붓는 스타일. 다 부어. 우유 맛이 좋아. 생각보다 그렇게 배부르진 않다? 근데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. 맞아. 거의 계속 연속적으로 먹긴 했는데 우리 이렇게 막 시원하고 단 걸로 입 딱 헹궜는데 또 들어가야 돼. 물 다 떠먹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거. 청소 다 해놨는데 거기다 똥물 뿌리는 거야 또. 진짜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야. 청소한 다음에 거기다 먼지 다시 뿌리고 또 청소하고 또 먼지 다시 뿌리고 이런 느낌이야 그냥. 그 명칭 바꿔야 돼. 짠 단으로. 짠 거 먹고 단 거 먹어야 맞아. 돼. 맞아. 단으로 끝나야 돼. 타마린드 들어가네? 진비빔면이랑 똑같은 성분 들어가. 신기하다. 역시 타마린드가 포인트야. 단짠은 하나였어. 타마린드 검 들어가. 아 그래? 잔탄검도 들어가 있네. 로커스트 콩검도 들어가 있어. 양도 많다 이거. 왜 이렇게 많아? 그 얼음이랑 너무 싸워. 더울 때 이게 최고다 근데. 이거 우리
3분 먹방때 하지 않았어? 어 했었어. 난 아직도 그게 뭔 컨텐츠인지 잘 모르겠어. 시간을 지배하는 컨텐츠야. 딱 3분에 맞춰서 다 먹어야 돼. 맞아 맞아. 그래서 3분 먹방이야. 근데 진짜 우리보다 컨텐츠 개발 많이 해본 채널 있으면 나와보라고. 진짜 별의별 거 다 했어 진짜 우리. 3분 먹방. 3분 리뷰, 3분 먹방, 창과 방패, 뭐 끝말잇기 먹방, 인간 vs 기계도 있어. 인간 vs 기계, 먹여주기, 새끼, 오지 먹방, 오지 먹방. 단연 최고의 컨텐츠 오지 먹방. 최근에 일회성으로 끝난 원거리 먹방. 원거리 먹방. 저 별거 다 했네. 나 솔직히 오지 먹방 지리지 않았냐? 나 오지 먹방이 아직도 무슨 건데인지 모르겠어. 아, 내가 3분 먹방 약한 건데? 나 하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 아직. 오지 먹방은 이제 뭐 멧돼지 출몰지역인 산에서 엽떡 먹기. 이거 왜 멧돼지 나오는 산에서 왜 엽떡을 먹어? 이상하잖아 약간. 형 형식도 약간 다큐 형식이었던 거 알지? 약간 페이크 다큐 형식이었잖아. 네. 아, 하지 말하지 마. 아, 야, 생각났어. 아. 그럼 일단 허기진 배부터 채워보도록 하기로 한다. 2018년 10월 17일. 오케이. 시작을 시작한다. 근데 그런 실험적인 것일수록 조회수가 안 나와 보니까 좌절감을 느꼈지 우리가. 이것도 조회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솔직히. 아, 난 더 못 먹겠다 진짜로. 와, 다 먹었어? 어. 입맛도 없어. 일단 세 명 다 지금 의견을 들어보니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. 네, 맛있게는 못 먹어요. 단에서 짠으로 넘어가는 건 좀 그렇다. 단으로 끝내야 된다. 자, 그래서 단짠도 아니야. 짠단 짠단 챌린지. 그렇지. 예. 이거 10라운드까지 먹으니까 확실히 이제 막 뭔가 이제 입맛이 또 떨어지고. 이건 확실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네. 드네요. 네. 자, 그래서 오늘의 콘텐츠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짠단 마마따봉.